환경을 살리는 폐기물 제로. 사무실에서 손님에게 차나 음료를 대접할 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주세요. 개인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류해서 버려주세요. 회의실에서는 페트병과 종이컵 대신 보온보냉통과 다회용컵을 사용해주세요. 정수기 종이컵은 재활용으로 버려주세요. 우산은 비닐이 아닌 빗물 제거기를 이용해주세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종이, 캔, 플라스틱, 비닐, 병, 폐건전지로 분류해주세요. 환경을 살리는 재활용 분류 방법.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 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에 버려주세요. 과자, 라면 봉지, 일회용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두세 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재활용에 버려주세요. 잔여물이 남았다면 종량제에 버려주세요.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은 넣지 마시고 재활용에 버려주세요.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는 종량제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물에 헹궈주고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은 완전히 제거한 뒤 재활용에 버려주세요. 잔여물이 남았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에 버려주세요. 일반 폐지와 종이팩은 분리해 버려주세요. 종이팩 분리 배출함이 없다면 비닐봉투 등에 담아 구분하여 배출해주세요. 금속캔과 고철류는 분류하여 버려주세요. 분리 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운다, 헹군다, 섞지 않는다, 분리한다.